반갑습니다. 8월 7일 군장개미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식사하러 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가지고 잃지 않는 매매에 좀 꾸준한 수익 버는 그런 어떤 습관들 그런 것들 좀 설명해 드리려고 잠시 녹화를 좀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보면은 종목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난달은 초반에는 종목이 안 나오다가 이제 한 2주 지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요즘은 이제 장전만 해도 뭐 거의 한 10종목씩 쭉쭉쭉 나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종목 적게 나올 때가 오히려 더 집중하기도 좋고 매매할 어떤 종목들이 적으면 또그 하나하나가 잡히기 때문에 좀더 쉬울 수 있는데,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장전만 이만큼 장중 쪽도 이만큼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매매를 하는 어떤 포인트들을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가 이제 루틴적으로 자기한테 가장 맞는 어떤 시간대라든지 어떤 자리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아테넥스 이런 거뭐 그냥 한번 찍어봤는데 이게 이제 장전에 어떤 신호를 가지고 쭉 나오는 종목들을 저는 이제 매매하기 위해서 쭉쭉쭉 이제 어떤 검색식에서 어떤 종목들을 끄집어내리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튀어 나갈 종목들을 자기가 판단을 해서 미리 넣어서 매매를 하면서 10% 20% 사이 때에서 매매를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전혀 어떤 패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장이 이제 장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일정 뭐 신호가 나오면서 자기가 이제 뭐 그냥 들어가야 될 거냐 아니면 좀더 기다렸다가 시간대 맞춰 가지고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또 어떤 장중에 어떤 패턴이 나오고 어떤 시간대에서 어떤 신호가 났을 때 매매를 할 거냐.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제가 얼핏 끄지만은 뭐 13%, 18%막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포인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우선 선정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 종목을 자기가 선정하고 나서도 어떤 포인트를 알아야 되고 그 포인트를 또 하기 위해서는 또 가장 확률 높은 어떤 시간대를 또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이 되어야 어떤 먹을 수 있는 구간들에서 자기가 참고 견디면서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의 루틴이 잡혀야만 수익을 계속 끌고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포인트들에서 이제 흔히 이제 질문들 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제 어떤 시그널을 잡아드렸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이제 욕심이라는 그런 거죠.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그럼 전일 패턴이 나온 종목의 종목 검색식을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면, 그러면 뭐 어디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럼 제가 신호선을 만들어 드리면, 그러면 이 바로 안 오르는데, 그럼 슈팅 나올 때 언제 그럼 매수를 해야 되느냐. 계속 사람들은 이제 그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욕심이라는 게, 그냥 뭐 편안하게 넣고, 그냥, 슈팅 나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확률 높은 어떤 자리를 자기가 알고 매수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튀어오를지는, 세력 마음입니다. 자기가 매매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세력이 마음이거든요. 그 세력이, 언제 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가장 평균적으로 튀어나가는 그 평균점들을 자기가 수없이 매매를 하면서 자기가 찾아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있고 그 포인트 중에서도 어떤 시간대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것들 찾아보면은 그냥 1, 20% 계속 슈팅 나오거든요. 클라우드 같은 게 한번 쳐볼까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어떤 전일 어떤 패턴이 나오고 어떤 신호가 나오고 나서 돌아올라가는 크기를 보면은 뭐 10% 11% 그러면 뭐쭉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이거만 흘러가는데 몇 시간입니까? 3시간이거든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만큼 참을 거냐, 이만큼만 먹고 끊을 거냐, 그런 루틴들을 자기가 찾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찾고 매일매일 한 번씩 이제 수익이 나고 한 달 채워보고 수익의 30%, 50%, 80% 이런 것도 한번 원금에 그 금액들을 한번 벌어보고 거기 매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도 한번 연결해보고 그런 게 다 이제 매매를 흘러가면서 이 과정, 자기 성장 과정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어떤 처음에 어떤 뭐 한 달에 어떤 수익도 잘 못 벌어봤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달, 세 달, 여섯 달을 끌기 위한 목표가 아닌 그 한 달치에서 수익이 나오기 위한 자기 루틴이 안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안 만들어지는 가정의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제 어떤 장 초반의 어떤 기법의 자리를 알아. 이게 치올 난 따라가 봐야지. 근데 막 하다 보면은 이날 뭐 튀어나온 게 한번 볼까요? 아텍스는 작년 초반에 안 튀어올랐고 클라우드도 그렇고 인도 얘가 이제 좀 작년 초반에 좀 튀어올랐죠. 시초까지 날 때, 이렇게 막, 18%, 20% 막, 이런 거에 또 막 집중해가지고, 이런데 막, 처음에 또 하려다가, 대부분 그러죠. 막, 한 번은 보는데 또 한 번은 이렇게 고점에 물려가지고, 넣자마자 막 심해 푹 빠지니까, 에이씨, 다시는 이런 기법 안 해. 이게 무슨 기법이야.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시간대 어떤 장이 시작되면서 어떤 신호자리에, 뭐, 들어가려고 신호자리에, 신호 나왔어. 이거 올라가겠지? 안 올라가네. 내려가네. 손절하고 나니까 그 뒤에 또 신호 나가지고, 에이씨, 뒤에 쏠리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반대로, 제가 흔히 말하는 어떤 시간대의 개념을 해서, 이때 이제 이후에 어떤 자리 오면 해봐야겠다. 근데 좀 앞에 일어났네. 그럼 여기서 이제 트라이 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트라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자꾸 이 매매를 하면서 그 시간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분석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 초에 어떤 기법이냐, 장 전에 어떤 기법이냐, 장 중에 그럼 어떤 기법이냐,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그 하나의 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의 어떤 경험을 하면서 가장 안정된 자리를 찾아 나가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잡혀서 자기가 이제 꾸준히 한계를 가지고 20일 중에 뭐 한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이런 승률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자기가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자리들을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자기가 들어가는 자리들이 한두 개씩 늘어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어떤 자리에서 해봐야지.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 해봐야지. 그러다 이제 한 번, 두 번, 벌다가 또 이러니까 그 앞에, 벌었던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뒤에서, 하다가 손실 나오면 그거 메꾸기 위해서 또 돈을 키우고, 더 키우고 하면서 또 손실로 더 크게 가고. 이렇게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의 어떤 자리들을 테스트를 계속 해보는 거죠. 이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20일 중에 항상 이야기하면 최소 14일을 볼 수 있는 어떤 자기의 어떤 세팅이 마무리가 되는 어떤 자리들을 꾸준히 연습해서 또 그 자리에서의 현상들을 자꾸 또 분석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뭐 신호들이 나오는데 이런 신호들이 나올 때 처음에 들어갈 거냐 두 번째 들어갈 거냐 또 뒤에서 들어갈 거냐 뭐 이런 거 해서 계속 떨어지는 계속 떨어지는 왜 떨어질까요? 시간대가 안 맞거나 1등주가 아니거나 어떤 장전에 어떤
시누스에 나왔느냐, 장중에 나왔느냐,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들을 자꾸 분석해보고, 자기의 루틴에서 맞춰보고, 매매를 해보고, 승률을 구해보고,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자기의 매매 루틴이 잡히고 수익이 꾸준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한 수익을 번다라는 거는 제가 기준을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최소 20일 중에 최소 14일의 수익을 가져와요. 그건 최소, 항상 이야기해요. 최소. 정말 최소고 기본적으로 18대 2, 19대 1까지 올려야 됩니다. 18대 2까지 올려도 손실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1, 2에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그럼 그건 매매 습관, 매매 루틴이 정리가 안된 거거든요. 그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한 자리들에 도전을 해야지. 아, 난 20일 중에 18일은 그래도 기본 루틴이 잡혔어. 이틀치 손실에서 손실이 크지만 나는 18대 2의 어떤 루틴이 잡혔어. 그것도 아닙니다. 꾸준한 손실을 본다라는 거는 한 달에 어떤 기준치에 봤을 때 자기 원금의 30% 이상을 꾸준히 버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일에 어떤 성공을 가져오고 10일에 손실이 있는데 월 평균 수익이 30% 이상 계속 나온다. 그럼 자기 루틴이 그건 맞습니다. 왜? 월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수익이 꾸준히 나온다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어떤 18대 2, 어떤 19대 1, 20대 0까지 올라가는 자기의 루틴이 잡히고 그 손실 여부도 하루 이틀치를 넘기지 않는 손실의 어떤 기준치를 가져오는 자기의 루틴, 그 어떤 자리들, 거기 안정된 자리, 그걸 찾아서 꾸준히 끌고 가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이제 그런 어떤 자리를 우선 찾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어디서 찾느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어떤 자리들 있죠.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하던, 책에서 이야기하던, 강의에서 이야기하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패턴 자리들. 제가 패턴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흔히 평균적으로 한 13에서 20% 슈팅 나오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리들에서 자기가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그 자리들이 나오더라. 그걸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그 자리를 자꾸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꾸 매매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의 루틴이 찾아지고 나면은 나중에 한 달, 두 달, 세달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나온다. 그럼 6, 3, 4 이전이라도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할수 있는 그런 돈 키우는 작업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방금 이야기하는 루틴 찾는 거는 100만 원 이하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 루틴을 찾기 위해서는 그걸 돈을 뭐 1,000만 원, 뭐 몇천만 원, 1억 엄청나게 그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은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루틴을 찾을 때까지는 소액으로 하시고 그 루틴을 찾았는데 매달 수익이다.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 그러고 나면 이제 돈을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들을 두 배수로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뭐 100만 원으로 했으면은 200만 원, 200만 원 했는데도 그 루틴이 계속되면은 400만 원, 400만 원 했는데 그 루틴이 계속된다 800만 원, 800만 원 했는데 계속 루틴이 된다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돈을 키우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뭐 100만 원 세팅해 놨는데 갑자기 뭐 1000만 원, 1억 그리 되면은 자기 루틴이 깨지거든요. 금이 커지게 되면.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불컵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돈을 이제 키우다 보면은 이제 기법의 자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루틴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전이라는 종목은 돈이 장중이 시작되는 마감까지 보통 좀 터져야 100억이 터지거든요. 100억이면 엄청나게 적은 돈이거든요. 그 안에서 세력들이 관리하는 돈들이거든요. 장중이 이제 되면은 보통 1조 때, 뭐, 이, 어, 이, 그
금요일날 터진 것 중에 많이 그래도 그래도 우리 오류 같은데 단위가 좀 다르네. 요즘에 키움 증권에 이거 좀 이게 다르더라고. 이게 옛날에는 그래대금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항목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세팅할 때마다 다시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대금 자체가 100만 천억, 15억, 100억, 1000억. 왜 이렇게 작지? 100만 천억, 15억, 100억, 1000억. 오쇼. 클라우드 플레이가 100만 천억, 15억, 100억, 1000억. 클라우드 플레이라는 애가 이제 한 1조 정도. 좋은 거예요, 이게. 1조 6천 정도 터졌었네요. 하여튼, 장중은 1조 정도가 이제 터져줘야, 좀 터졌다라고 할 수 있고, 장전은 100억 내외에서 좀 빠른 거는 1000억까지 터지기도 합니다, 장전은. 그럼 그런, 금액 안에서 자기가 돈을 키워나갈 때, 100만원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1000만원 1억으로 넘어가게 되면 장전은 좀 플레이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안정된 그런 어떤 자리에서 세력들이 돈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플레이를 깔끔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이니까 뭐 이렇게 터졌다고 하더라도 장전에 텍스라 100만 천억 15억 뭐 이런 종목 한 100억 정도 장전에 이제 해서 조금 올라가려다가 이제 말았던 종목 이런 종목들 보면은 처음에는 돈 들어갈 구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한 10억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10억으로 하는데 자기가 1000만을 태울 수 있느냐? 못 태웁니다. 그런데 100만원 200만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어떤 자리의 어떤 시간대, 영역대를 자기가 잘 잡아서, 밑에, 깔아 나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이렇게 먹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한번 터진 걸 볼까요? 얼마나 터졌는지. 한 10만, 100만, 1000만, 10만, 100만, 여기서 한 1억 정도 터뜨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3천만 원, 여기서 6천만 원. 그러면 2억으로 이만큼 이제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데서 물량은 자기가 1000만 원씩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뺄 때 보면은, 이런 아이들 같은 2천만, 3천만 원. 뭐 여기도 뭐 한 8천만 원. 그 다음에 한, 여기 4천만 원. 여기 2천만, 3천만 원. 여기 800만 원. 이 2천만 원. 이런 자리에서 합치면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자기가 1000만 원대에 들어갔으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슈팅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자기가 돈을 키워서 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법 자리들에서 자기 어떤 루틴이 잡히고 그런 데서는 소액으로 하면서 테스트를 했으면 돈을 키워나가면서 그 자리들에서 자기가 돈을 들어갈 수 있는지,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돈을 배수로 이제 올리면서 또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사실 장전에도 자기가 이제 1억도 할 수 있습니다. 1000만에서 2000만씩 넣어가지고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 어떤 거래대금. 그 다음에 터질 때 어떤 돈의 어떤 상승체 크기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돈을 키워 나가면서의 또 성장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면은, 장전이든, 장중이든, 어떤, 그 어떤 자기 안정된 자리에서 루틴이 나오고, 돈을 키우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어야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루틴과 금액과 합치게 되면서, 수익 단위가 처음에는 뭐 하루에 10만 원이었던 게 이제 하루에 100만 원으로 바뀌고 하루에 1000만 원으로 바뀌고 그럼 월 1000, 월 억 이런 식으로 어떤 바뀌어가는 과정으로 흘러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단순하게 뭐 진짜 어떤 강사한테 한번 배웠다
기법을 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어떤 루틴을 잡기 위해서도 소액으로 하는 과정을 최소 3개월, 6개월 이렇게 겪어야 되고, 수익을 또 꾸준히 나오면서 자기 금액 키우는 데서도 이것도 두 배수로 키우면 그것도 몇 달씩 몇 달씩 계속 그런 반복들을 하면서 또두 배수 또 커지고 또두 배수로 커지고 그런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나면은 몇 년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자기가 알고 주식을 자꾸 접근을 해야지. 단순히 뭐, 아, 나 급해서 나 당장 내일 돈을 벌어야 돼. 절대 그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인드로는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꾸준한 수익, 잃지 않는 매매의 습관, 루틴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과정, 그 다음에 돈을 키워나갈 때의 어떤 그 습관,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인드, 그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고 성장을 해가면서 꾸준한 수익을 벌면서 20일 중에 19일, 20일 승률이 나오는 95%, 100% 이런 어떤 승률이 나와줘야 자기 루틴이 잡히고 꾸준한 수익으로 흘러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방금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처음부터의 그 소액으로 해서의 어떤 루틴 찾기부터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되어야 자기의 루틴이 잡히고 자기 기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수익이 커지고 월수익이 커지고 그 다음에 안전된 매매를 할수 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자기 흘러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자기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소액으로 꾸준히 해보시라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그렇게 뭐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리려고 오늘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꾸준한 수익을 나오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꾸 소액으로 자기 루틴을 찾기 위해서 꾸준하게 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만큼 좀 녹화하고 마무리할게요.